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곽규택 의원.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정청 내에 허점을 딱 잡아가지고 법 몇 조를 딱 설명하니까 정청 내가 꼼짝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 박지원 등등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이렇게 공격할 때도 바로 큰 소리로 제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쭉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보면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초선이지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 딱 무장돼 있고, 그리고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고성을 지를 때는 함께 고성을 지르고, 논리적으로 법 조문을 설명할 때는 잘 조문을 설명하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곽규택 의원의 경쟁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에서도 이재명이 드는 데서, 자, 이게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을 만들고 방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다,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과음을 지르고 고성을 지렸지만 그럼에도 조곤조곤 이렇게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데, 자, 이런 게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본인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야, 자, 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개딸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이재명을 환호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곽규택 의원처럼 논리적으로 무엇보다도 팩트 위주로, 자, 이렇게 해서 저격하고 공격하면 바로 저들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최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보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러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과... 자, 이 시간이 됐는지 이렇게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자,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은 보니까 야위를 보내고, 자, 거기에 이재명이 앉아 있습니다. 정청래하고 앉아가지고, 자,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오로지 대통령을 만들고 해서 특검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고성과 반대에도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곽규택 의원. 정말 지금 이걸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전투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꼽으라면 단연 이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말 이런 투사 전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이런 분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재형이라 하는 자가 법사위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자, 이게 뭐 소리를 지적하면은 젊은 의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젊은 양반이 반말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마구 자기 보고 종북몰이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만약에 이게 정청래 쪽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쪽을 공격하는 쪽이었으면 벌써 정청래가 발언을 제지하고 퇴장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이든 또는 본회의에서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핵심을 딱 찍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자,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법 그 말하자면 국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둘째 이런 분위기가 털려나와서 자 유튜브나 일반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게 SNS를 통해서 3차로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움이 없으니까 뭐 물론 우리는 방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대개 방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점잖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표시가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 그 정청래나 최민희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야말로 논리도 안 맞고 마구 찔러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기 진영에서는 잘 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니까 마치 지금 정청래와 최민희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지적하고 야단하고 있는 그 여당 측의 인사들 또는 청문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싸우고 지적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 전부 다 곽규태 의원님 정말 진짜 보물이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 밀어붙여달라 싸워달라 화이팅 뭐 이런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고 있다. 팩트.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좌편향 매체들이 그야말로 자기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팩트 가지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니까 정청래도 꼼짝 못하고 최민희도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곽규택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조목조목 자 이걸 제가 짧게 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긴 내용을 보면은 곳곳에서 이재명을 때리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거에 관해서도 본인이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미안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이재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 부끄러워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심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곽규택 의원을 응원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